그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챗 GPT와 유사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한다면 구글의 제미나이를 꼽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챗 GPT와 제미나이의 차이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제 챗 GPT는 그 오픈 AI라는 회사, 네. 원래는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몇몇 핵심 인력들이 창업한 벤처 기업이에요. 네. 원래 그래서 GPT 1, 2까지는 별로 사람들이 임팩트가 없었어요. GPT 3부터 굉장히 이제 성능이 굉장히 개선되면서 GPT 3.5 기반으로 만든 챗 GPT가 많은 서비스 확장을 이루고요. 네. 지금 사실 GPT 4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억 명이 쓰고 있거든요. 정말 네. 저 빼고 다 쓰고 있나 봐요. 그렇죠. 저도 열심히 이제 네. 저도 강의를 많이 하니까 네네. GPT-4를 많이 쓰는데 너무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챗 GPT가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누가 내놨다고 했죠? 구글이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이 내놨는데 구글의 검색 엔진을 검색 서비스를 위협하는 거예요. 챗 GPT. 처음에는 원래 구글이 바드라는 서비스를 내놨었어요. 바드는 시원찮았어요.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호평을 받았었고요. 네.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열심히 개발한 게 그게 이제 구글 제미나이라는 거고요. 제미나이는 사실 그래서 꽤 성능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지금은 파운데이션 AI 모델에서는 사실 챗 GPT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하면서 따라가고 있다. 챗 GPT가 네.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능 자체는 뭐 제미나이가 챗 GPT에 뒤처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기능마다 네. 조금씩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회사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벤처 기업 중에 하나가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네.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사실 클로드가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1, 2 때는 별로 시원찮았는데 3 때부터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클로드에 그러니까 40억 달러를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아마존. 아마존은 자체 그 LLM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회사가 생긴 이래로 외부 투자로는 역대급으로 투자를 했어요. 지금 40억 달러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6조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거를 클로드 엔스로픽에다 투자를 해서 클로드3를 이제 나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빅테크로 보면 사실 오픈 AI라는 벤처 기업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리고 구글이 있고 그리고 아마존을 배경으로 하는 클로드가 있다.